열 하루 동안 치러진 UFS 열합연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동맹 대응 강화와 그리고 국가 총력전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군에서 실시한 끝마무리 훈련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주한미 공군이 서해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며 실전에 입각한 무장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안정적인 전투기 팀워크로 협공 능력을 키웠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선 임무를 부여받은 전투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공군과 주한미 공군이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나선 겁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한미 주력 전투기인 F-35A와 F-15K, A-10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가상의 적이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부여되자 곧바로 요격에 나섭니다. 이후 적 방공망을 뚫고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한 한미연합은 실사격과 폭격으로 적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FA-50에 탑재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GGB라고 불리는 이 폭탄은 유도 기능을 통해 적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터널과 갱도 입구 등을 선회 공격하면서 장사정포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번 실무장 훈련을 통해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 전투기와 KGGB 유도폭탄의 우수한 성능을 재확인하고 실전적 타격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한편 한미공군은 UFS 연습의 일환으로 1일까지 우리 공군과 미7공군 소속 전투기 등 60여 대를 총동원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을 펼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공군은 상호 신뢰를 키우는 동시에 막강한 공중전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